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. 도대체가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.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. 국가의 어떤 그 정치적 지향점과 국가가 지향해야 될 가치는 또 어떠냐.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.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방향 설정을 하고 우리 현재 좌표가 어딘지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. 정말 그 정부를 담당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이 그야말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.